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 고광선입니다. 성동구 어르신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동구 어르신들께 강의 드릴 제목은 눈 뜨면 가고 싶은 경로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은 대한민국 또 우리 한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서기 393년에 대동강변에 부병로라고 하는 노인 여가시설이 생긴 이래로 정자, 그 다음에 또 노인정, 경로당 등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노인의 여가 시설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1개 주민센터에 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평균 이용 인원은 1개 경로당에 3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주민센터에는 지금 8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되는 경로당과 안 되는 경로당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되는 경로당은 무료 중식을, 점심 식사를 지어먹는 곳은 경로당 3,400개를 조사해 보니까 약 10% 정도의 경로당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나 매식을 하거나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은 인원수가 작고 단합이 안 되고 경로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점심 식사를 어려워도 해 드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경로당의 식구들이 한 분이라도 전염이 되게 되면 경로당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들은 번갈아 가면서 방역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출입자에 대한 점검, 그리고 열 체크,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환기 등 경로당에서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한 시간도 빼지 말고 꼭꼭 잘 실천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회의는 빠짐없이 꼭 하셔야 됩니다. 원래 회의를 안 하시게 되면은 회장님이나 사무장이나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훌륭한 덕목이 나보다 못한 이웃 어른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에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혹여라도 오시면은 그분들이 경로당에 지내는 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덕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지혜에서나 연합회나 늘 노인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공고가 나오면은 나중에 공고가 끝난 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달라고 하면은 지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합니다 하면은 특히 1월부터 2월에는 노인 일자리를 항상 모집을 하니까 그때 전부 노인 일자리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이렇게 잘 신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 노인회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9년 4월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노인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창립이 된 거예요. 대한노인회는 중앙회가 있고 그리고 시도연합회가 있고 245개 시군구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 밑에 6만 8천 개의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서울의 경우 자기 집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운영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에는 이 수도 서울이고 세계적인 서울입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에 5평 미만의 경로당이 16개나 되고 또 10평 미만의 경로당이 500개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평 미만이나 5평 미만에서 여러분 식사를 해서 드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법을 제정을 해서 법정단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로당의 시설 기준을 노인복지법에 만들어서 적어도 식사를 지어서 치식을 할 수가 있고 식당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자유로이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회의실과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여가 복지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강사가 전문 강사가 지금 서울연합회에서 경로당 복지 파트너를 22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치했지만은 3,400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기에는 턱이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택시를 잡고 싶어도 카카오 택시를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고 계좌 이체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은행에 가야 되고 또 비행기표나 버스표 또 기차표를 자동 예매 온라인상에서 예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교육 등도 경로당의 교육의 하나의 과목으로 설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고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 문화가 여가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즐거운 경로당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연합회의 바람입니다. 연합회에는 매일매일 수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경로당에 못 오게 하느냐? 또 경로당 회장이나 사무장이나 일부 회원들의 행패가 너무 심하다. 또 폭력적이다. 또 욕설을 많이 한다. 등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도 지회장님들과 또 우리 경로당 경로부장 사무국장들하고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골치 아파하는 회계 장부 경로당 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복지 파트너를 회계만 담당할 수 있는 복지 파트너를 한 100명 정도를 더 양성을 해서 그 여러분들의 구청에 보내는 회계 서류를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경로당의 회계는 복식 회계가 아닙니다. 단수 회계이기 때문에 일기장 형태로 수입과 지출만 쓰시면 됩니다. 수입, 지출, 잔액 관리만 잘 하시고 또 영수증만 거기 잘 붙이고 그리고 통장 잘 복사해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도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앞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복지 파트너를 모집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에 힘써서 전염병도 환경 관리를 못하면 전염병이 도집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노인상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노인의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성동구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에 치매 예방 및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가 의심이 가는 회원들을 찾아서 치매센터에 보내드리고 또 광역강연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특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 복지관을 비롯해 가지고 건강보험 100세 운동교실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누워 계신 분들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여성 어르신들, 여성 회원들의 경우에 보면은 10개의 경로당을 가서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누워 계시는 여성 회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워 계신 것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시더라도 점심을 드시고는 반드시 바로 눕지 말고 경로당 주변을 걷기를 한 20, 30분이라도 해 주시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강사가 노래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 싫은 회원들은 옥상이나 다른 데 가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친구하고 둘이만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른 방에 가서 장기나 바둑을 둔다든지 이랬을 때는 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줬으면 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뭘 했으면 우리 경로당에서 가장 좋겠느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조금 자기하고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80%, 70%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모두가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싫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다 보면은 팀워크가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서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못 오게 하시는가 그러는데 경로당은 내 발로 오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하실 때도 손이 뜬다든지 입을 거칠게 한다든지 해서 친구들에게 음식 같은 게 너무 이렇게 튀기거나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도 꼭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나보다 힘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보살핌과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하다시피 내 발로 올 수가 없고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은 내 스스로가 음식을 섭생할 수가 없으면은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야지 경로당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음을 또 그것도 이해를 하고 각급 회장님들은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경로당은 내 발로 올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하고 그 아들이나 며느리 딸이 왔을 때 같이 싸우지 말고 경로당의 특성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원들은 정회원이 있고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또 명예회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회원은 원칙은 매월 가입비를 내고 회비를 내시는 분이 정회원입니다.
특별회원은 가입비나 회비를 안 내고 그 해당 지역에서 안 사시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그 경로당 소재지 내에 아들이나 딸이 산다든지 또 이렇게 내가 옛날에 이 경로당 주변에서 같이 거주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식구들이 친구들이 거기 경로당에 많으니까 올 수 있어요. 이랬을 때는 특별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회원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그럼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비를 밥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두면은 특별회원도 자기 밥 먹는 값 같은 거 간식비 같은 거는 내고 먹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회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그 이사 가는 그 경로당에 가서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언제 이사를 가니까 어디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회장은 체크를 또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경로당에 점검을 나가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도 회원으로 그대로 있고 또 몇 년 전에 전출했는데도 그대로 있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원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은 회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복지 파트나 또 국민건강보험의 100세운동교실, 보건소 또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실 적에는 나이가 어린 강사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의 도를 잘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지 그 젊은이들이 나보다 좀 젊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당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회장님이나 사무장이나 임원이나 식사 도우미가 이렇게 밥을 지어서 드리면은 국이 너무 짜다, 반찬이 너무 짜다, 투쟁은 다 하신 분들이 계셔요. 자기 집에서도 요즘 자기 부인도 국이 짜니 밥이 짜니 하면은 짜증을 내고 부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발 경로당에서 무료 중식을 드실 적에 그 밥하고 반찬을 만드신 분들 그 마음을 헤아려서 국이 짜니 밥이 짜니 투쟁을 하지 마십시오. 그 투쟁을 하시다 보면은 그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우리 규정에 지금 식사 도우미 경로당 도우미 일자리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데 월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작은 돈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국이 짜니 밥이 짜니 하고 투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노인회의 식대가 지금 내가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에서 한 끼에 이 반찬 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400원, 작게는 한 끼에 400원, 또 많게는 한 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작은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식사 도우미, 회장님, 사무장님의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늘 큰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서 매일매일 즐거운 경로당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로나 방역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또 추가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은 앞으로 경로당 출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차에까지 예방주사 잘 접종하시고 출입자 명부 잘 작성하시고 들어오실 적에는 아무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잘해서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